안녕하세요. 사진작가 주용철입니다. 먼저 이렇게 얼굴을, 못생긴 얼굴을 크게 클로즈업해서 죄송합니다. 하지만 이런 수염 자국까지 보일 정도로 화질이 아주 좋죠. 오늘 제가 언급할 거는 화질에 관한 내용입니다. 예전에 우리가 싸이월드,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아저씨 같은가요? 싸이월드에 많은 사진을 올려놨었고요. 이제는 없어져서 너무나 아쉬운 그 싸이월드죠. 그리고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등등 요즘 많은 온라인에다가 사진 많이 올리고 계시고 서로 공유하고 많이 봐주시고 계시죠. 그런데 그 온라인에 올라가는 사진들은 굉장히 작아지고 화질이 나빠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정말 소중했던 추억이고 그 사진을 다시 보고 싶은데 이제 저장해서 보면 화질이 굉장히 나빠요. 굉장히 아쉽고 부족하죠. 그런데 이런 화질을 좀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궁금증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뭐 태그로 하자면은 저화질 사진을 고화질로 바꾸는 방법 또는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이제 뭐 굳이 태그화 할 수 있는데 제가 자주 소개시켜 드리는 119 사진병원 이곳에서 이제 저화질 사진을 고화질로 이렇게 선명하게 작업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단순히 포토샵에서 뭐 언샷 마스크라든지 하이패스 같은 이런 툴로 화질을 좀 선명하게 작업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화질 사진을 고화질로 정말 픽셀 네모가 이렇게 보이는 흔히 말해 아 이거 좀 깨졌는데 하는 느낌의 사진들을 마치 요즘 최신 고화질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머리카락 한올한올까지 살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너무 신기합니다. 정말 신기합니다. 119 사진병원. 제가 이렇게 뭐 편집을 많이 하면 이렇게 뭐 샘플 사진 보여드릴 텐데 뭐 실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설명 길게 할 필요 있을까요? 119 사진병원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강추하겠습니다. 정말 와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흐린 사진이 선명하게 되고요. 풍경 사진도 정말 신기하지만 특히 인물 사진은 정말 정말 신기합니다. 저도 뭐 제 나이를 잘 공개하자면은 이제 한 20여 년 전 대학생 시절 때 그 당시 때 정말 좋은 카메라로 찍었었는데 지금 보면 조금 많이 아쉽거든요. 그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신청해보고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와 하는 정도의 급으로 사진이 화질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. 119 사진병원 꼭 이용해 주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